청년기에 세계의 홈런을 친다는 게 뭐 쉽진 않은 일이었는데 쳐서 너무 스스로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좀 팀이 이기지 못해서 좀 막 편은 못 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지만 제 커리어에 있어서 뭐 황경기의 3홈런이라는 그런 커리어를 세운 거에 있어서 좀 제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뭐 마지막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멀티 홈런은 또 아까 말했듯이 7번 있었는데 세계 세 번째 홈런 친 게 없잖아요. 근데 마지막 타석에 좀 힘을 빼면서 좀 의식을 안 했어요. 홈런에 대한 의식을 안 하면서 그냥 홈런 두 개 쳤으니까 그냥 안타 정도만 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갔던 게 또 그게 홈런까지 연결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욕심을 좀 부렸었다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경기 전에 만났어요. 우연히 만나가지고 선배님께 인사드리고 오늘 잘해 이렇게 하고 또 카톡까지 오셨어요. 경기하기 전에 오늘 홈런 쳐 이렇게. 근데 세 개나 치게 돼서 선배님 앞에서 치게 돼서 좀 뿌듯한 것도 있었고 선배님이 해설로 오시니까 좀 더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경기 끝나고 혹시 연락 안 왔어요? 끝나고 안 왔어요. 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오늘 하겠습니다. 네. 뭐 올 시즌에 이런 홈런 개수는 정하지 않았었어요. 정하진 않았는데 그냥 내심 그냥 20홈런 한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있었는데 아 제가 3년차 때 18홈런 치면서 20홈런 아쉽게 못해가지고 부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20홈런 한번 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었는데 일단 20개는 넘어가지고 지금 26개까지 이렇게 왔는데 30개 쳤으면 좋겠죠. 좋겠는데 뭐 그런 욕심 내지 않고 지금 하던 것처럼 잘 하다 보면은 좋은 타이틀도 따라올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제 경기를 좀 지게 돼서 좀 아쉽고 좀 이렇게 수원 멀리 원정 오셨는데 좋은 경기력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. 그렇지만 대전 가서 저희가 좀 팬분들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